여러분의 친구 불소메이트 권희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성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앤서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태그매 재설위원 오성균. 네, 반갑습니다. 성균 씨, 그거 네. 아시나요? 어떤 거요? 저희 불소메이트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블레이드앤서울 토너먼트를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네. 지금은 BST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토너먼트 대회를 막 안 보시는 분들도 선수들의 개개인 그 매력들 이런 것들을 저희 불소메이트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고 선수들도 여기 나오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얘기 나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우 정말 뿌듯하네요. 엄청나죠? 네, 이래서 불소메이트가 블레이드앤서울 토너먼트를 좀 더 친근하게 정말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송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불소메이트는 여러분이 BST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쓸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블레이드앤소울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한창 바쁘게 결승 경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이제 순위권 쟁탈전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납니다. 특히나 이변이 싱글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신예 선수들이 엄청난 반란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승 후보라고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선수들을 또 잡아내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승 후보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네네. 태그 매치가 특히 이 순위가 지금 엄청납니다. 막 공동 3위부터 시작을 해서 무패, 막 GC 무산에다가 막 위너 2위로 계속 쫓아 올라가고 네.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태그 매치도요. 그렇습니다. 대회가 매회 진행될수록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번 대회만큼은 우승팀, 우승 선수를 전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네. 박빙의 승부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어떤 반전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BST 핫 랭킹에서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BST 핫 랭킹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싱글 매치 16강 그 두 번째 경기. 예상치 못한 이변에 중계진도 시청자도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승 후보들의 연이은 탈락. 반면 화려한 실력을 뽐낸 유망주들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최성진, 한준호, 최대영, 김신겸 선수에 이어 8강 진출에 성공한 네 남자를 공개합니다. 8강 진출의 다섯 번째 멤버를 가린다.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시즌 1 우승과 2015 월드 챔피언십 준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윤정호 선수 대 암살자의 대가 김상욱 선수의 대결. 윤정호 선수는 김상욱 선수의 얼음질의 캐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콤보를 넣으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암살자의 핵심인 은신을 벗기는 플레이로 멋지게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공사 플레이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준 윤정호. 이대로 가다간 올해도 우승하겠는데요. 8강 진출에 내가 빠질 소리야.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시즌 2 준우승자이자 암살의 신이라 불리는 박진유 선수 대 지난 시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나왔다 린검사 손윤태 선수.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박진유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를 갈고 나온 만큼 쉽게 승리를 내줄 수 없을 터 박진유 선수의 공격을 노련하게 피하며 공격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플레이로 손윤태 선수가 3대2라는 자랑스러운 스코어를 따내며 승리.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떠오르는 샛별 손윤태를 기억해주세요. 강하기로 소문난 암살자들이 연이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운데 여기 또 다른 암살자의 도전이 시작된다. 암살자 김형주와 시즌2 우승자인 역사 권혁우 선수의 대결. 1세트 상대의 스킬을 예측하고 빠르게 공격권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권혁우. 하지만 허무하게 핵심 기술을 벌이는 실수를 취하며 패배를 기록. 패배의 충격 때문인지 암살자의 스킬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며 결국 김형주 선수에게 8강 진출권 카드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정도면 김영주 선수 암살자의 최고봉이라고 손꼽아도 되는 거죠? 신예 선수의 반란이다. 화려한 본선 진출 경력을 가진 이재성을 꺾고 8강 진출에 성공한 권사 김수환. 김수환 선수는 치밀한 타임 관리와 상대의 스킬을 예측하는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4세트에 자칫 실수하면 질 수도 있었지만 화려한 콤보 선보이며 이재성 선수를 완벽히 제압해냈습니다. 김수환 선수 얼굴만큼이나 플레이도 심쿵하네요. 멋졌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 8강 진출자들이 가려졌는데요. 최성진, 한준호, 최대영, 김신겸 선수에 이어 윤정호, 손윤태, 김형주, 김수환 선수가 싱글 시즌 1 8강에 진출. 연이은 우승 후보들의 안타까운 탈락 소식과 함께 유망주들의 경기가 이슈였던 만큼 8강에서도 이들이 펼쳐낼 명장면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섯 팀의 풀리그로 펼쳐지고 있는 태그매치. 어느덧 대회가 3분의 1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일요일 상위권 팀들의 1위 쟁탈전,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향한 하위권 팀들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시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둔 하위권 팀들의 순위 싸움. 5위에 머물렀던 스와팀과 4위 MSG팀의 대결. 싱글 매치에서 이변을 보여준 스와팀의 김수환 선수가 암살자를 상대로 성공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며 경기를 유리하게 잘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MSG팀의 개개인 기량에 휘둘리고 마는데요. 1세트에선 한준호 선수의 번개 배기가, 2세트에선 박진유 선수의 강한 압박으로 MSG팀이 중위권에 자리매김했습니다. MSG팀, 왠지 이번 시즌 느낌이 좋네요.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다음 경기는 바로 내전입니다. 1승이 간절한 아이뎁스팀의 상대는 하필이면 강력한 우승후보이자 같은 식구인 위너팀. 1분 30초 만에 송현성 선수를 제압. 계속해서 상태 이상기 연계를 걸어 상대가 교체 타이밍조차 못 잡게 하는 험악한 플레이를 선보였는데요. 이에 위기를 느낀 아이뎁스 팀. 팀의 허리인 김상욱 선수를 선봉으로 내세우고 딜량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조합을 이용해 한정승을 노려봤지만 김신겸, 권혁우 선수의 합동 플레이로 한정승마저 위너팀이 쟁취. 2위에서 1위 탈환에 성공한 위너팀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전승을 달리고 있는 GC 부산과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던 G토린 팀과의 대결입니다. 1세트에서 GC 부산은 상대의 교체 포인트를 빼내는 G토린의 환상적인 팀워크에 밀리며 아쉽게 세트 스코어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운영으로 가장 견제되는 박경민 선수를 먼저 제압하고 최대한 버텨주며 상대에게 딜을 넣는 플레이로 승리! 이 기세를 몰아 3세트에선 최성진 선수의 폭딜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삼각구도의 징크스를 깬 GC 부산이 무패 기록을 유지하는 데 성공! 역시 상위권 싸움은 치열하네요. 지난주 2위에 머물러 있던 위너팀이 아이뎁스팀과의 내전에서 라운드 포인트 2점을 획득하며 강력한 라이벌 GC 부산을 꺾고 1위에 등극! 과연 다음주 위너는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도 본방사수! 야, 역시나 반전의 반전을 보여준 경기들이었는데요. 우승 후보들의 연이은 탄력을 보여준 싱글 매치부터 강력한 경기력으로 삼각구도를 확 깬 GC 부산까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싱글에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대거 탈락, 네. 그리고 신예들의 반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무왕이 드디어 다시 한번 또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를 또 갖고 계시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 사실 이번 주 싱글 매치만큼은 승부 예측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금주의 불소 토너먼트 핫 이슈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어떤 경기들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6월 17일 싱글 매치 시즌 1 4명의 8강 진출자가 결정된 가운데 8강에 빈 내 자리를 다투는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승부 예측을 확 깨버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짜릿한 명장면을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 시즌 16강에서 탈락했던 손윤태 선수의 반란이 시작됐다. 암살자의 신이라 불리는 박진유 선수에게 98%의 승부 예측을 건 불소 팬들. 10명이 무색하지 않게 초반부터 상대에게 강한 딜을 넣어보는데 이에 칠세라 공중 콤보와 핵심 스킬인 오연배기에 이어 번개배기까지 모두 적중시킨 손윤태 3대2로 승리를 가져가는데 이거 오늘 암살자의 신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당황한 건 팬들도 마찬가지. 내 응원 주화 돌리도. 결국 박진유에게 98%의 지지를 보낸 팬들은 응원 주화를 몽땅 잃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날 또 한 번 불소 팬들의 뒷목을 잡기한 경기가 있었으니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유망주의 탄생.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의 화려한 전적을 가진 이재성 선수를 보란듯이 꺾어낸 7%의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수환. 93%의 지지율을 받은 이재성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공격으로 김수환 선수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상대의 뒤를 노려 이탈을 쏙 빼내고 강타 공중 콤보까지. 여기에 후방 이동을 노린 김수환 선수의 전략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만 이재성. 외모 포텐만큼이나 최고의 피지컬 포텐을 선사한 유망주 김수환 역시 싱글 시즌 1 8강 진출 성공.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싱글 시즌 1 16강. 팬들의 승부 예측이 무색할 만큼 멋진 경기를 선보인 손윤태, 김수환 선수의 경기가 금주의 핫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선수 태그 매치에서는 큰 활약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개인 기량만큼은 둘째 가면 서러운 선수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김수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MVP를 무조건 승리한 팀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패배한 팀에서 정말 잘한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MVP를 드릴 수가 있는데 중계진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이거 혹시 오늘 이거 잘하면 김수환 졌지만 받을 수도 있겠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개인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저희가 태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한준호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팀에 약간 좀 문제가 좀 생기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급하게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태그에서 좀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만은 팀 내에도 굉장히 잘 녹아들었었고 그리고 싱글에서까지 승승장구하는 모습. 지금 한준호 선수 거의 뭐 물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멋진 싱글전 경기를 선보인 두 선수의 경기가 금주의 핫 이슈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불쏘 웨이트에서 함께 만나볼 핫 플레이어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다들 누군지 예상은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누가 초대되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잘 봤습니다.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무왕을 꿈꾸는 싱글의 반란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선수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와요. 나와요.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눈썹 검사 한준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눈썹 검사 역시나 강력한 인상을 처음부터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선수도요? 네, 안녕하세요. 스와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권사 김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기셨네요. 위에게부터 해요?
아니 자, 너무 네. 익히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사실 저희 그 불소메이트 할 때 첫 타였었나요? 네. 어, 김선 선수 얘기를 또 본인 입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하. 보니까 어때요? 어우. 확실히 그 버즈에 네. 민경훈 씨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진짜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한 곡 가능한 다음에 하는 알겠습니다. 대신 한번 해주시죠 한 소절.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네. 두 선수 나와주셨는데 두 선수 정말 굉장한 현재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선수들을 꺾어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권사와 검사를 현재 대표해서 싱글 앞으로 쭉쭉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저희 불소메이트를 좀 어떻게 양 선수 좀 보셨나요? 김수환 선수부터? 아 저는 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예, 못 보고 나왔습니다. 한준우 선수는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오, 보셨군요. 어떤 편을 보셨죠? 1편, 2편 다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나오는 거에 되게 좀 설레지 않으셨나요? 저는 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설레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사실 한준우 선수라면은 눈썹 네. 검사로 워낙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팬분들에게도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저는 초대를 첫 번째로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셨네요. 네, 사실 그리고 그 일요일에 있었던 경기 이후에 바로 저희가 웨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팀 내에서 박준현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춘 거는 싱글에서 새로운 무항으로서 뭔가 꽉 하고 힘을 주고 있는 그 두 선수를 모신 거거든요. 뭐 김수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권사로서 네네. 어떻게 그 좀 자긍심이 좀 있습니까 싱글에서? 예 아무래도 자긍심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싱글 원 대진 운이 좀 안 좋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충분히 일단 권사로서도 무왕의 자리를 노려볼 만은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확실히 무왕 노리고 계시는 거군요. 예, 기회가 된다면은 어쨌든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사나이라면 끝까지 해봐야죠. 기회를 네. 잡았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하게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네. 예. 뭐 한준호 선수 뭐 얘기 더 할까요? 네. 아 무왕 노리고 있네요. 네. 네. 저는 뭐 무왕도 노리고 싶은데 일단 윤종호 선수를 좀 잡고 싶거든요. 어떤 선수요? 윤종호 선수. 아, 윤종호 선수.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16강 처음에 인터뷰로 촬영 나갔을 때도 원격을 아직도 안 입고 있어요. 원격이라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한번 때리는 맞아요. 게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세 번을 맞았거든요. 경기에서. 아 그거 예, 저 봤습니다.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진을 보면은 좀 잘 맞으면은 결승전에서 윤종호 선수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아, 벼르고 있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 사실 원격 맞는 거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계속해서 모을 때까지 이 버틸 수 있으면 그 맞으면 진짜 기분 나쁜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걸 모으고 있는 걸 보고 있어도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나는 이미 죽어 있다. 쳐다보면서 저걸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이제 화면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막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아 정말 이거는 불소메이트에서만 들을 네.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꼭 결승전까지 가셔서 윤정호 선수를 만나서 이번에는 원기옥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결승전에 김수환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네 김수환 선수는 본인이 생각하는 뭐 라이벌 혹시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가장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음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다음 상대를 하던 선수가 네. 원래 저랑 같은 클래스를 하는 선수였고 네. 그 클래스에서 뭐 최고라고 불리우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예, 다른 클래스로 만나지만 최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미리 다 적어오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젠틀하게 말씀하시는데 김영주 선수랑 예, 만나게 예. 되는 거죠? 예. 김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그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보면은 현재 그 승부 예측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예. 근데 홈페이지 보니까 현재 퍼센테이지가 김영주가 87, 김수환이 13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이거는 어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그 특히나 싱글일 때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그 뭐 어떻게 뭐 커트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나요? 일단 뭐 승부 예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일단 뭐 저한테도 13%라는 퍼센트 게이지를 찍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분들 거를 지키러 이제 가야죠. 사실 지난
경기 때도 네. 많은 지지는 못 받았지만 네. 확실히 반전 매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퍼센테이지가 지금 그때만 7%였었나요? 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됐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 이기니까 이제 13% 쭉쭉 올라가는 거 이제 그렇죠, 다음 편은 그렇죠. 뭐 20% 막 50% 쭉쭉 올라갈 거예요. 자,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직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선수는 현재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직업 어떻게 뭐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김수환 선수부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타격감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인데 일단은 권사라는 캐릭터가 그게 가장 좋았고 예. 소리 나면서 그리고 가장 네. 마음에 드는 점이 뭐 비무를 한 판 한 판 하면서 네. 권사라는 캐릭 자체는 처음부터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네. 역전을 해서 이기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권사라는 캐릭터가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 권사를 그 역전하는 맛에 항상 즐기게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위험 리스크가 크더라도 그렇죠. 나는 정말 화끈하게 이겼다 이런 모습. 뭐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권사는 굉장히 맛이 있다. 권사는 맛이 있다.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한준호 선수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기공사랑 역사라는 네. 직업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제 검사라는 직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비무를 검사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검사가 많이 좋진 않았는데 점점 좋아지는 과정도 있었고 지금 보시다시피 검사라는 직업이 이제 다양한 CC기와 공중 콤보 그런 한방 강력한 기술 때문에 지금 비무에서도 재밌고 해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콤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까 네.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거든요. 공중 콤보 그러면 한준호 선수가 이제 콤보를 선호하는 거는 공중 콤보 위주로 선호를 하시나요? 물론 스탠딩 이제 상황에서도 콤보를 좋아하는데 이제 검사의 특기 중 하나라고 하면은 공중 콤보를 두 번을 연속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상대방의 탈출기가 있던 없던 내 스킬 시간도 벌 수 있고 상대방이 이제 탈출기를 못 빠지는 상황에서 제 공격 딜을 놓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공중 콤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패치가 이거는 좀 돌발 질문인데 네네. 혹시라도 나중에 패치가 됐을 때 공중에서 탈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헉! 그러면은 검사를 버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 예민한 질문인데요. 그 예전부터 이제 검사 말고 다른 직업을 할 생각이 없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이제 일단 검사를 오래 해왔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걸 일단 방지를 할 테지만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진 않을 테지만 네네. 만약 그렇게 돼도 검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검사에 대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네요. 아무래도 눈썹 검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함부로 검사를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하면 딱 대표적인 이미지가 눈썹 검사 네. 떠오르니까요. 일단은 뭐 콤보에 대해서 김수환 선수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말이 발평회가 말이 쉽지 제가 하다 보면 이게 손에 계속 꼬이거든요. 네네. 이거 좀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발평회? 네, 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따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래요? 일단은 네. 발평의 뭐 발목 강타, 평타, 회천각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대답이네요. 이게 따로 네. 요령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권사를 해보신 분들 타클래스인데도 권사 비무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그 리듬을 확실히 익혀야 발평회라는 게 분명히 딜 사이클은 괜찮지만 네. 짧은 시간 안에 넣어야 하는 그런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전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이제 몸으로 배워야만 하는 그런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몸으로 예. 다 익혀. 오롯이 몸으로 다 익혀놔야 실전에서 딱 나오는 거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령 부리지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해라.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 노력은 네.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김수환 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권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그쵸. 싱글 시즌 1 선수들 중에 이제 유일한 권사시잖아요. 이게 혹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사밖에 못해서 권사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최성진 물론... 선수는 역사만 할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권사밖에 못하는 사람이라서 한 계정에 권사만 지금 6개, 5개 지금 계정을 키우고 있는데 네. 예, 다른 클래스로 저도 출전을 해보고 싶은데 저희 팀원들이나 다른 옆에 지인분들이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나가면 안 된다고. 예. 아, 이유가 있었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뭐 기공도 하나 키워봤다가, 뭐 소환도 한번 키워봤다가, 원래는, 뭐 주술도 한번 키워봤다, 뭐 이래야 되는데 왜 권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의 아니게 제 커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예, 네. 커스터마이징 이제
외모를 보고 게임 캐릭터 외모를 보고 네. 이제 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냐. 네. 캐릭터가 너무 평범하다. 네네. 근데 뭐 저한테는 귀여운 캐릭인데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딴에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보고 또 새로 연습도 하는데 일단 한 캐릭터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 네. 같은 클래스라도 뭐 여러 가지 캐릭터로 연습을 하는 게 뭐 다른 여러분들이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한 연습벌레네요. 네, 굉장한 연습벌레.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게 실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물어볼 때도 연습 많이 했냐 물어보면 연습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 진짜 연습 많이 하죠? 네. 예, 개인전 김수환 선수는 연습 많이 하고 태그매치 수아은 연습을 예, 좀 덜하고? 예, 조금 덜합니다.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근데 어떻게 한승우 선수는 약간 뜨끔한 것 같은데요? 연습을 많이 하시죠? 네, 제가 아마도 0.1초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지구 캐치 네. 안 돼요? 이렇게 자꾸 네. 딜레이주면? 네. 어마어마한 연습벌레예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네. 지금 본인 옆에 있는 김수환 선수도 연습 정말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김수환 선수보다 연습 많이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고민을 자꾸 하시면 지구 캐치가 안 된다니까요, 안 이렇게 고민하는 네. 순간? 아니, 저는 뭐 지구 캐치는 이미 몸에 밴 거라 안 된다기보단 네. 연습은 네. 제 기준으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최고의 집중력을 뽑을 시간에 아, 한 번을 해도 집중해서 그쵸? 해야 된다.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면은 연습이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아,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직업 아까도 뭐 못해가지고 그런 질문 왔었잖아요. 네. 다른 직업을 못해요. 아~ 연습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나 봐요. 네. 뭐 김신겸 선수나 뭐 권혁우 선수, 네. 뭐 김용준 선수 이런 선수들은 다른 황금성. 직업을 네, 황근성 선수 이런 분들은 다른 직업을 잘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한 직업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검사는 뭐 한준호, 여기 김수환 선수라든가 네. 기공사 대표적인 윤종호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은 다른 직업을 해도 못해요. 변명이에요. 하지만 검사만큼은 누구보다 그렇죠. 잘 하시니까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최성진 선수도 한 직업밖에 못하는 그 어떤 역사 발악이거든요. 이번에는 최성진 선수랑 싱글에서 붙죠? 8강? 네 이번에도 네. 최성진 선수랑 붙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떨 것 같아요? 최성진 선수와의 대결은? 아 제가 최성진 선수랑은 친한 형이고. 네.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2년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총 작년에 대회가 3번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즌1 같은 경우에는 8강 이제 3등을 놓고 싸우는 자리 마지막 경기에서 최성진 선수를 만났었고 네. 시즌2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강 지면은 탈락하는 과정에서 최성진 선수를 만났었어요.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에서 또 4강에서 최성진 선수를 만났었고요. 끈질긴 네. 인연이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즌1, 시즌2를 이겼는데 어떻게 최근 전쟁은 3대0으로 네. 경기를 졌어가지고 아. 이번에 만나서 좀 자신감을 잃긴 했는데 거기다 승부의 축도 저가 지고 있더라고요. 아, 예, 아무래도 뭐 최성진 네. 선수가 워낙 최근 전적이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역사분들한테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밀리게 됐는데 이번엔 좀 도끼가 좀 올라와 있어가지고 부들부들 네, 그렇죠. 네. 부들부들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연습은 누구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전은? 네, 역사를 이제 최성진 선수랑 하려면은 네. 그만큼 잘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권혁우 선수, 권혁우 선수, 그 태그매치 아이디스 팀에 있는 송현승 선수 같은 네. 그분들한테 이제 따로 동생인데 네. 내가 부탁해서 효구야 제발 으씨에 어떻게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효구가 그래 형 한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아. 하고. 뭐 안 될 때는 형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해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럼 연습할 때 네. 승률은 좀 나오는 편이에요? 괜찮습니까 승률이? 네 저는 역사전에는 자신 있어요. 오, 그래요? 이런 자신감 좋습니다. 아, 네 최성진 선수에게 카메라 딱 보면서 멋있게 한마디 딱 해주시죠. 딱 도발! 막 이렇게 도발이라기보단 어차피 성진이 형 태그도 있으시고 태그가 중요하신 것 같은데 개인전까지 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빨리
개인적으로 손 놓게 해드릴게요. 와, 짧지만. 도발을 안 한다고 네. 하더니 이 정도면 도발이잖아요.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네. 네. 김수환 선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상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한 번쯤은 만나야 될 상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권사를 하다 보면 이제 상성이라고 불리는 탑 클래스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고 일단은 권사로서 한 번쯤은 무조건 겪어야 할 클래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빨리 이기고 올라가서 예, 더 위에 다른 상대하기 좋은 클래스 분들을 만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암살자만 꺾으면 우승까지는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그건 또 그런... 아닌데 물론 그 뒤에 아니야. 잘하시는 분들도 더 많고 한데 일단은 네. 암살자를 꺾었다는 그 자신감 자체가 네. 그 위에 분들을 더 상대하더라도 일단은 이번 시즌1 대회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큰 뭐 위기? 그런 순간이라고 네. 생각해요.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는 예. 8강이다. 네. 아, 정말 큰 산을 넘어야지 다음에 또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준호 선수와 김수환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두 분, 이제 볼소메이트 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지해주시는 13% 그리고 몇 퍼센트인지 20% 정도 되나? 25%의 팬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한준호 선수부터. 불소를 항상 봐주시고 이번에 4주년이거든요, 불소가 네. 또. 지금까지 해와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시고 저 그리고 25%를 찍어주시고 항상 대회 때마다 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어풀도 만들어주시고 뭐 이번에 최근에 뭐 샌드위치 같은 것도 먹다 걸렸는데 그거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항상 감사하고 눈썹 검사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봐주시는 분들 재미를 위해서라도 제가 나올 수 있는 한 계속 눈썹 검사를 유지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매력 덩어리예요. 감사합니다. 되게 귀여워요. 그게 말하는 거 보면. 네. 자, 김수환 선수도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많은 권사 여러분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질 거 알면서도 저를 찍어주시는 그렇게 이제 고마운 분들이 계신데 그 주와 잃지 않게 노력해 드릴 거고요. 개인전 못지않게 태그에서도 지금 저희 팀원들이 무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 태그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뭐 따로 하고 싶은 말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매번 연습할 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 저희 그 검사 동생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할당량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여자친구랑 대회 나가고 다음부터 형은 힘들다. 진짜 요래 외쳤던 말이거든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이 마지막 하루 하는 말에서 욕심을 가했습니다. 불소매트에서 그 선수는 네. 이 말을 귀담아 들어서 네 연습을 열심히 할당량을 채워줬으면 좋겠네요. 아, 네. 두 분 모두 오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불소매트에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준호 선수와 김수환 선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또 싱글과 태그 매치에서도 멋진 경기 이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경기 매치업 소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돌아오는 금요일 싱글 시즌 1 대망의 8강이 펼쳐집니다. 8강전 그 첫 번째 경기부터 엄청난 상대를 만나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과연 4강에 올라갈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26일 일요일 태그 매치에서는 하위권 팀들의 플레이오프를 향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또 위너팀과 GC 부산팀의 1위를 향한 순위 쟁탈전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게 될 금주 경기에 대한 핫 이슈는 과연 어떤 선수, 어느 팀의 경기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6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양 선수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개개인들이 네. 가지고 있는 특히 마지막 김수환 선수 얘기까지 인상 깊었어요. 불소 메이트에서만 네.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